감자. 감자 뭐야, 킴이야? 감자 뭐야? 감자 중국어 뭐야? 감자 포테이토. 포테이토! 우와! 잘했어! 잘했어! 아, 엄마 곰은? 엄마 곰은 안 나시네. 아빠 곰은? 아빠 곰은? 아빠 곰은? 아빠 곰은 뭐야? 날씬하지, 그치? 아빠 곰은 뚱뚱해. 뚱뚱해. 애기 곰은? 애기 곰은? 말린수.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그거 만지지 마. 그거 만지지 마. 어떻게 말해야 돼? 不要碰那个。 그럼 영어로는? Don't touch that. 不要碰那个. Don't touch that. 不要碰那个. 不要碰那个. 그래.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 가르쳐 주세요.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는 어떻게 해야 돼? 请教我中文. 그러면 영어로는? 영어로는? Teach me Chinese, please. Teach me Chinese. 请教中文. Please teach m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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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찐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찐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토. 만토. 包子. 包子. 掉地上了.掉地上了.馒头掉在地上了. The steamed bun fell on the floor. 掉在地上了. 자이 안 들어가야 돼? 掉在 여기 있잖아. 아, 이렇게 해도 돼? 어, 어. 알았어. 그럼 영어로는 The steamed bun fell on the floor. 찐빵 떨어졌어. 맞아, 그렇지. What is toy in Chinese? What is toy in Chinese? What is toy in Chinese? In Chinese, how do you say it? 玩具. No. What is toy in Chinese? The whole sentence. What is toy in Chinese? Chinese. 玩具. 中文怎么说? 아, 장난감은 중국어로 뭐예요? 玩具用中文怎么说? 용은 뭐야? 玩具用中文怎么说? 中文怎么说? 아, 장난감은 중국어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감자. 감자 뭐야, 킴이야? 감자 뭐야? 감자 중국어 뭐야? 감자 포테이토. 포테이토! 우와! 잘했어! 간자는 영어는 potato. potato야. 그럼 중국어 뭐지? 중국어 뭐지? 중文是什么？중文是 간자是什么？ 중文是韩文。中文是韩文吗？ 土豆在哪里呀？土豆。 potato. 土豆。 말린수야. 土豆야. 알겠지? 이거 이따 아빠 고쳐. 그거 만지지 마. 그거 만지지 마. 不要碰那个。 Don't touch that. Don't touch that 하는 거야. 不要碰那个. Don't touch that.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는 请教我中文. 그렇지. Please teach me Chinese. 이렇게 하면 되지. 请教中文. Please teach me Chinese. Chinese. 그렇지. Chinese 해야지. 찐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찐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만토 떼어 자이 디디 만토 떼어在地上了. 만토 떼어在地上了. 우와. 어, 영어로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만토 떼어在地上了. The steamed bun fell on the floor. 말린수. 만토 떨어져. Where? Repeat again. 地上了. 찐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토 떨어져在地上了. The steamed bun fell on the floor. 만토 떨어져在地上了. 오, 야, 너 완전 잘하네. What is toy in Chinese? What is toy in Chinese? What is toy? 玩具用中文怎么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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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은 중국어로 뭐예요? 玩具用中文怎么说?
玩具用中文怎么说? 中文怎么说? 어이구 잘했어. 그렇지. 어 됐어. 오늘 공부 끝. 오늘 공부 끝. 공부 끝. 잘했어. 하하하하하. 잘했어. 睡觉了棒棒棒棒 잘했어 이제 자 우리 애기 한과 그건 뭐야 아빠랑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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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 그러면 우리 애기는 뭐 배우고 싶지 근데 지금 뭐 배워야 되지 아빠랑 그럼 중국어로만 얘기해 볼까 애기 뭐가 수어 중원 봐 你笑什么？没事。没事。你这么不礼貌啊！啊？你小心啊！嗯？我们说什么？真的？一个的，一个，还贵的。你在说什么？不知道啊，我要说对吗？说。说。我的中文真的退步很多。 아, 知道啊, 아. 오케이. 说 因为我需要了我不会说现在不会说中文真的. 왜냐면은 나는 이걸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돼, 지금. 왜냐면은 나는 언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언어를 하나를 배우고 있어야 돼. 지금 중국어도 다시 하면 될 것 같아. 키미랑 같이. 키미 더 중원 비 워더 하. 키미 아빠 중원 봐 키미. 叫 아빠 중원. 叫 아빠 중원. 아빠 중국어 가르쳐. 아빠 중국어 못해. 가르쳐. 키미 선생님. 키미 선생님, 아빠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를 어. 중국 말은 For people maybe for how Kimmy speaks now maybe for foreign people it takes at least one year. I think so. But Kimmy learns it in 2 months. I mean not just people but just children, you know. They absorb really fast but Kimmy I don't understand what really happened. Like he took 2 months to make it. I don't know how to explain. 오, 키미 거기 기어다니면 거기 지지예요, 바닥은. So, my plan is to I need to realize what I can't really say in Chinese first and then I'll make sure that today I don't say but tomorrow I can. That's my plan. So the first thing is like teach me Chinese and then what else can I say? Okay, that's why we need to speak in Chinese first. Then I'll only understand what I can't really say now. Okay, so 说中文吧. 你现在做什么? 剪鸡肉. 好. 你看，他也说中文。听不到。剪鸡肉呀。妈咪剪鸡肉。鸡肉。那等一下呢？等一下做什么？等一下。啊。煮饭啊。煮饭吗？弄完鸡肉要做什么？是。 土豆，需要我的帮忙吗？可以，我可以帮你削土豆，可以，土豆，切，可以啊，是吗？那我做吧。 여기 앉아서 봐봐.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우리가 못하는 말들 중에 하나야.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 나 이거 못 말한단 말이야. 물어봐.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 In Chinese 이렇게 물어봐. 얘가 이게 Chinese래. I need it's
Chinese character. Chinese. And king. In TSP form.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나왔어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응? 진짜 중원. 어. Please teach Chinese. 어. 이렇게 해도 돼? 진짜 중원. 응. Teach me Chinese. 진짜워 중원. 진짜워 중원. 응. 네, 내가 지금 중국어 자판이 없다 여기. 진짜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럼 얘네 지금 틀려? 여보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한국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되도록 나한테 줄 수 있어? 없지. 근데 이거 아마 구글에서 해줄 텐데 잠깐만. 구글 트랜슬레이션에서 이거 해줄 텐데. 이거는 맞아 그러면은? 얘 안 나오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일본어라서 그렇고 이거를 차이니스로 바꾸면 돼. 일단. 차이니스가 나왔다. 이거는 맞아 그러면은? 请教中文. 이거 맞아? This word it has two different tones. Then one is 叫. Is 叫 맞아. But normally we say 여보 아까랑 말이 다른데? You say teach me in verb. Then is 请教我中文.请教我中文 不是야. 请教我中文.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걸 만들어 볼게. 여보도 지금 배우는 것 같은데?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중국어로 갔을 거야. 이건 맞아 그러면? 请教我中文. 이건 맞아? 请教我中文. We say 请教我中文. Not 请教我中文. 그래? But not much difference 啦. 그래? That word also can pronounce 教, like teacher. We call 教师, 老师. 그래. But in verb is 教我.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일일이 그럼 전부 다 수작업해야 되네. 어떡하지? 소파 여기. 이거 뭐야? 치워. 김이 여기 다 어디로 놨어요? 너 왜 고기로 던졌어? 젠치라. 젠치라이는 뭐야? 젠치라 픽업. 아. Pick up 중국 한국어 뭐야? 집어. 응? 집어. 等我说叫他捡起来就 Kimi 이거 집어? 어. 집어? 주워도 되고 주워도 되고 잡아도 되고 집어도 되고. 그냥 하나만 많아. 하나만. 이거 주워가 제일 많이 쓰지. 사실상. 이거 주워. Kimi 주워. 이거 捡起来 주워. 捡起来. 이렇게. Pick up 인데 이거를 이거 주워 이렇게 할 거면은 pick it up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주워, 빨리 빵진치. 빵진치 이거는 집어넣어 이거잖아, 그지? 아? 빵진치 이거는 집어넣어 이거잖아. 빵진치. 그러니까 봐봐, 엄마 모르잖아 지금, 그지? 응? 집어넣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집어넣는 집어넣어야 한국말로. 김이 주워 빨리 그거 주워. 주워. 젠치라이. 거기도 주워. 여기로 넣어놔. 거기 주워. 젠치라이. 허 빵진치. 아, 난 이거 붙여서. 응? 똥도 쌌어. 됐어?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 지금. 이거 정리해야 돼. 근데 이거 좀 봐줘. 얘가 챗GPT가 얼마나 잘 뽑는지. 이거 성조 다 맞아? 핑잉 다 맞아 얘네? 두도 맞아 얘네? 틀린 게 없다고? 안 보고 어떻게 알아? 봤어 방금. 아 그래? 응. 왜 화내? 뭐 화났어? 아니. 이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키미도 배워야 돼. 알았어. 이거 뭘 먹는 거 컵 장난감 넣지 마. 거기도 있어. 봐봐 아빠 슬리퍼 거기도 있어. 치워. 그러게 그 초록색이랑 흰색도 주워 와요. 응 치워. 응 치워야지. 왜? 왜 거기로 가져와? 너 지금 놀자고 그러는 거지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저거. 저거 지금 300多吗? 그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야 돼. 우리가 하는데 평소에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 That's what we want now. Like we need to add some more here.
We need to practice.